3번. 뭐가 나오는 거야? 태우니까 뭐가 삐져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삐져 나오냐? 기름구멍에서. 어? 태우니까 기름구멍 여기서 뭐 때 같은 게 막 빠져 나와. 이거 아까 청소를 했는데 지금 불을 끄시려니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여기 계속. 어? 이 시동 이거 하기 전에 이걸로 청소를 해서 시동을 걸었었는데 찜빨을 계속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소를 잘구니까 이제 이렇게 때가 또 속아내는 게 나왔는데 얘가 청소 못하는 것도 이렇게 산소를 잘구주면은 확실히 채소가 속아내는 것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화기 밑에 건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게 기화기인데, 기화기 밑에, 바닥 조이는 볼트예요.
지금 요 보시면 구멍이 큰 거하고 작은 게 있는데 지금 작은 게 맥혀서 지금 그러는 거 같아요. 지금 이게 철사로 해도 잘 안 뚫리고 일단 요거를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뚫어 보고 주립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안에서 퍽 쑤시니까 지금 찌꺼기 조그만한 거 보이시죠? 이거? 요 찌꺼기 찌꺼기가 탁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만 뚫어주면은 이 찐빠는 잡힐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밑에 조그만한 기름 들어가는 구멍이 그게 아까 맥혔었는데 그게 어디로 나오는 구멍이냐면 저기 여기가 지금 기압이 엔진 쪽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손가락 여기 엔진 쪽으로 붙는 부분인데 기름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여기 입구에 보시면 저 왼쪽에 보시면 왼쪽 벽 저 구멍이 조그만한 게 4개 정도가 뚫려 있어요. 저 왼쪽에 어디냐면 저 여기 벽면 벽면 쪽으로 여기 벽면이야 이쪽 여기 요 구멍 조그만한 거 4개 보이죠? 이게 이쪽으로 기름이 들어가는 건데 아까 거기 맥혀 있어 가지고 고속에서 찐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에서 찐빠 한다 그럼 그거 필이 뚫으셔야 돼. 꽉 맥혀 가지고 안 떨어져요. 저는 지금 이걸로 바늘 갈아 가지고 그 구멍에 맞게끔 해 가지고 지금 안 보이죠 잘. 이걸로 막 강제로 뚫었어요. 막 그냥 세게 겨우 뚫었는데 그래 가지고 세우니까 지금 돼요.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RPM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럼 잘 된 거예요. 근데 RPM이 어차피 얘로 조정하는 거잖아. 지금 왜 RPM이 안 나와있냐, 여기? RPM을 맞춰줘야 되는데. 아주 RPM까지 맞춰주면 기가 막힌 건데, 이거. 그 정도 올려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치? 아니, 근데 이 정도 RPM이 하면 되긴 되는데. 아니 새끼들 스펙에 그냥 안 나와 있어. 에이 됐어. 한 번 더 걸어보고. 안녕하십니까. 농기계 수리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누르시냐면 여기 빨간색 구독 누르시고 종이 나타나면 종을 클릭하시고 전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엄지손가락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고요. 농기계 수리공 영상을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농기계 수리공 구독자 써 있는데 트레타 그림이 있습니다. 트레타 그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제가 올린 영상들만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